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야. 마스크를 쓰고 쓰지 않을 수가 있어야지. 네, 잘 됐어요. 야, 우리 사오. 아이고. 거의 없습니다. 거의 됐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저희 우리 사오하고 버려가지고 또 같이. 농기구 자루를 만드는 공장이다. 대장간이 많을 때는 직원들과 같이 하던 일을 혼자서 기계로 하고 있다는데 칼자루 하나 만드는 데 들이는 시간과 품을 생각하면 별천지다. 칼은 수작업을 고집하는 재선 씨도 자루는 마음에 든다. 기계적으로 쓰는 게 반드시 나와요.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아주 요거 돌아간 젓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서 구멍을 뚫으니까 풀어진다고. 반듯하다고. 여기 있는 게 다 소나무인가요? 네, 다 소나무. 소나무. 이제 소나무가 뭐가 좋아요, 사장님? 네. 나무 진이 있으니까. 나무 진? 진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칼을 자도 잘 안 빠져 잡는다, 이거죠. 아, 끈끈한 진이. 그 진이로 잡아준다고요? 아, 진이 끈끈하다고요. 아. 호미 같은 것도 많이 만드는 게 호미 자루로도 쓰는데 지금 호미 자루 이제 요걸 예. 제주에 호미 자루를 많이 써요. 요 제주에 쓰는 호미 자루거든요. 아 제주. 예. 지금 낮자루로 주문을 쓰려고 지금 주문했거든요. 아까 내가 낮자루 보여줬지 않아요? 그런 낮자루. 내가 이 깎았어. 지금도 있어 이 자리가. 아버님 저희가 사 갖고 갈 때 어느 거예요? 그만 하자. 이거? 어 주문하니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이렇게. 요거 요 세 가지 주문. 세 가지? 이거 주문 안 하셨어요? 내가 이제 거래를 안 되더라도 사오고 거래도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앞으로 계속 올 거니까. 아 사람 드셔야 되겠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잘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에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이고 아들들이 안 물려 받으려고 그래. 칼을 사는데 내가 가보면 얘기 들어보면 아들들이 물려 받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딱 보면 그래. 그리고 칼 만든 사람도 거의 내 또래 비슷한 사람이 많고 지금. 포대마다 자루 종류를 적는 상재 씨. 나름의 노하우를 한다. 나중에 찾으려면 일일이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복잡해가지고 아버님이 그냥 마음대로 써놓으시니까 많이 써놔야 나중에 찾아오라고 할 때 제가 찾아오기 편합니다. 아이고 우리 사이 싹싹해서 참아를 만든다고. 아이 감사합니다. 내가 딸이 있다면은 네. 이런 사이가 맞으면 좋겠다. 아이고, 솔직하게.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딸이 없어. 아. 재선 씨 어깨가 으쓱한다. 손수 짐까지 실어주시는 사장님. 갈수록 손님이 뜸해지던 차에 만난 젊은 대장장이가 반갑고 고맙단다. 재선 씨 생각에도 대장간이 여전히 건재한 건 사위 덕분이다. 네, 아이도 뵐게요.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예, 네.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봄 기운에 노곤한데 한 군데 더 들를 곳이 있단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저희같이 대장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버님도 한번 보고 싶으시다고 한번 가자고 하셔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찾아온 곳은 산청의 관광지에 있는 대장간. 아이고, 오셨습니까? 네, 오래간만입니다. 건강하시죠? 기억이 나네, 머리가. 현대식 시설을 갖춘 곳이다. 편하잖아. 네, 네, 맞아요. 그거 저기는 지금 뭐예요? 저거는 전기로 하는 거예요. 전기가 그게 전기. 여기 처음에 탄으로 했었는데. 재선 씨네 대장간에서 가장 힘든 쇠를 두드려 칼 모양을 잡는 과정을 기계로 하고 있다. 여기다 이제 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아, 그런 식으로. 넓게 때려가지고 따는 거죠, 여기다가. 연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드리면 아무래도 수월하잖아요. 네. 여기서는 철판을 가지고 잘라푼 거이고, 프레스로. 잘라서 때리는 거지. 잘라서 때리는 거이고, 우리는 이제 이
원봉을 가지고 두드러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래, 허기는 힘들어요. 어. 신시대에서 오는 것이고 나는 구가다기 때문에 구식으로 오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